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중국입니다. 자, 제가 어제 서울 병원 예약이 좀 돼 있어가지고 갔다 오느라고 어제는 이제 촬영을 못했고요. 오늘 이제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좀 과선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인공수문한 지 16일째 됐고요. 적과 여기는 이제 A열입니다. 여기 적과 시작한 게 저희가 13일째부터 적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일째 됐습니다. 적과하고 나서 4일째. 물론 이제 적과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과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배가 크기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제 배를 이제 제가 적과를 하긴 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열매 하나만 달리지 않고, 보통 한 야, 4개, 5개 정도씩 이제 달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늦게라도 이제 올라오죠. 예.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적과를 해놨는데, 제가, 그동안에 촬영을 하면서 좀 감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작년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가 이제 한 번만 찍은 것도 있지만, 물론 재작년에도 제가 한 번만 찍었는데, 보통 한번 찍어도 이렇게 주변으로 같이 이제 뭐 4, 5개씩 이제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올해는 또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그리고 열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예, 크지가 않습니다. 위에도 지금 이렇게 달려 있긴 한데, 배가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16일째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배가 커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배가 작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런 것도 지금 배가 작아요. 예. 그죠? 이렇게 잘 져. 예. 이렇게. 저희는 작년에 추석 전에 수확을 모두 했기 때문에 저장 양분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게 그 꽃가루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이제 개화기 때 개화가 한 번에 돼 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만개가 그냥 다 돼 버렸어요. 저희 과수원의 경우. 다른 과수원도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3번가 피면은 내일 4번가 피고 이제 모레 5번가 피고 이런 식으로 보통 순차적으로 이게 쭉 피거든요. 하루씩 걸러가면서 보통 제가 이제 보니까 물론 이게 뭐 딱 정확하다라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인공수분할 때 보면은 3번가가 거의 한 60-70% 정도 이상 폈을 때쯤 되면 4번가 핀 것도 있고 막 이제 5번가 핀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5번째 핀 거 6번째 핀 거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쭉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한 1차 적과, 1차 인공수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때 재검하고, 그 다음에 3차 정도까지 이제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이제 중복으로 해서 여러 번 해서 이제 그 인공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열매들이 조금 이렇게 한 4, 5개씩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적과할 때, 아, 뭐 얘는 뭐 꺽쇠, 얘는 뭐, 못생기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적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인공수분 된 것도 지금 거의 한두 개 정도만 됐고, 많이 된 거는 이제 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된 것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랑은 좀 약간 다르게 하시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한 번만 여기다가 딱,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한 곳에다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보면은, 되기는 됐는데, 이제 이런 거는 떨어질 거고, 너무 지금 작아요. 그리고 지금, 인공수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날씨가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좀, 낮에는 더웠는데, 밤에는 좀 싸늘했거든요. 선선하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인공수분 자체가, 물론 이제 제가 낮에, 오전에 했지만, 오전에 못한 것도 있죠. 오후에 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밤에는 싸늘하기 때문에 또 인공수분이 안 되거나, 또 늦어지거나, 이런 거가 좀 이제 서로 작용을 하는 건지, 당체,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적과가 제대로 안 됐는데, 요런 거 이제 다 띄워줘야 되고, 이제 남은 거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거는 아니고, 요것도 아니죠. 요것도 아니고, 요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그냥 좀 크기가 있다는 게 네 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 다섯 개가 남아서 여기서 얘는 이제 못생긴 애죠. 얘 못생긴 애. 얘 삐뚤이. 요것도 좀 삐뚤입니다. 요것도. 그러면 요놈 아니면은 요놈 둘 중에 하나인데 작아요, 둘 다. 요게 좀 크고 요게 좀 작은데 16일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작년 제 기억에. 근데 이거 제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체적으로 지금 배가 이 작은 건지 아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필요 없는 건 떼버리겠습니다. 왜냐면 떼줘야 얘로 이제 영양분이 가니까 요건 제가 봤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요거 적과가 완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지금 다 제거가 될 거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는 안 크죠. 이런 거는 끝났죠. 예,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예, 수정이 됐다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이 정도 지금 보시면 큰 거는 막 이렇게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고 하면 어차피 수정을 우리가 하루 이틀 삼을 이렇게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너무 이게 거의 안 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수정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거 아닌가. 저희도 보면은 수정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예. 수정이 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적과가 잘 됐네요. 아주 적과를 싹 다 했죠. 두 개만 남겨놓고 큰 것만 남겨놓고 다 적과 해버렸습니다. 예. 이쪽은 지금 여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저희가 하는 걸로 하려면 요거는 지금 숫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제가 안 뺀 숫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주 그냥 쉽게 떨어져야 돼요. 쉽게 이렇게 쉽게 떨어져야 안 빼지 이게 뭐 이렇게 좀 끄트머리가 남아있다 이러면 이런 거는 좀 숫배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참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뭐 숫배인지 안 빼인지 잘 모를 그런 것들도 간혹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안 빼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농가들도 다 이런 지금 상황을 겪는 건지 배 자체가 지금 한 20일까지는 좀 보긴 해야 돼요. 20일까지는 보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적과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완벽한 적과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봐서 이제 작은 놈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큰 놈들만 놔둔다 이렇게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빠른 적과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가 안 올라온다면 다른 농가들은 이제 사실 어떨까. 제가 이제 뭐 가볼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아는 분은 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다 지금 배가 작다. 배가 지금 큰 된지 안 된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배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런 이유가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뭐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면 이제 그 우리 그 만기 되기 전에 고온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거의 33도, 34도 높은 날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 30, 31일, 1일 이렇게 4일 정도 제가 온도계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거의 33도 이상 35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가온이 이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일기예보상으로는 뭐 한 25도, 26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 가수원 내 온도계로 확인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높은 온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는 거의 한 7도, 6도 이 정도까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락나락, 오락내락 하다 보니까, 이 지금 꽃 자체가 조금 어떤 그 인공수분을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많이 생각한다면 이제 꽃가루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면은 꽃가루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또 꽃가루라는 게 들어오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한정돼 있죠? 어디 막 여러 군데서 꽃가루가 들어오는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접 채취해서 꽃가루를 사용하신 농장은 어떤지 또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농가가 좀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몰라서 저도. 근데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시다면 직접 꽃가루를 해서 예를 들면은 저랑 비슷한 시기 아니면은 그 날짜상 수정된 날짜가 비슷하다 그러면 한번
좀 올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이라도 좀 주시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여기는 또 수정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여기까지 일곱. 근데 이런 것도 뭐 작은 것들은 어차피 다 뗄 거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뭐 걸어봤죠.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안 빼죠. 안 빼는 뭐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는 지금 다 떨어질 거죠. 예, 이거 두 개. 한 개, 두 개 정도. 여기 이런 데는 또 한 개.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찍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여러 번 찍었는데 그런 건지, 물론 이제 제가 찍은 데랑 부모님 찍은 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명확하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찍은 데도, 제가 찍은 데는 주로 보면은 이제 한두 개만 달렸고, 부모님이 찍으신 데는 그래도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많이 달리면 좋으냐? 많이 달리면 좋으냐라는 생각에는 조금 저는, 낙관적이진 않아요. 뭐냐면 적과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양날의 검. 뭐냐면,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하여간, 예. 이게 적과할 게 많다는 것과 적과할 게 적다라는 것의 차이는, 이제 인건비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인공수분을 할 때, 이제 적과를 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좋은 거를 선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개만 열렸다. 그럼 선별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두 개가 달렸거든요. 여기는. 요거는 지금 너무 작으니까 떼버릴게요. 예. 요 뒤에 있는 것도 적으니까 떼버리고요.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내가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정도.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 크기가 비슷한데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아요. 그죠? 두 개 비교해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얘를 달 때 이제 안 뺀지 숫 뺀지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떼 볼게요. 요거 안 빼요. 근데 요거는 요것도 안 빼요. 다행입니다. 두 개도 안 빼요. 그러면 이제 다는데 자리가 좋은데 이제 더 이쁜 걸로 닮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컸을 때,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두 개가 있으면 선택을 할 수 있어. 세 개가 있어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근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돼버리면, 그때는 2이 됩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인공수분 할 때, 내가 여기 꽃이 많이 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여러 개를 해서 다섯 개, 여섯 개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고르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2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한 번만 찍었을 때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인공수분이 딱 돼주면 아주 그냥 베스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에서만 고르면 되잖아요. 그냥. 세 개가 다 아니면 두 개가 다 숫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그 과수원 보면, 이제 그 이본 주지로 만들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저희도 숫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력이 안정화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특히 올해는 숫배가 거의 안 보여요. 지금 봤을 때. 물론 있죠. 없지는 않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하면 숫배가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면 내가 인공수분을 했을 때 우리 과수원은 안배만 나와. 숫배의 비율보다 안배가 더 많이 나와. 라고 한다면 더 적게 수정이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화나 정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적화나 정리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는 곳에 수분이 되면, 수정이 되면 내가 다 따줘야 되기 때문에 적화나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개념으로, 너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한 개만 되면 좀 불안하지만,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될 수 있게 딱 정확하게 딱 꽃가루를 묻혀서 딱 찍어준다면 그게 가장 좋고, 거기에서 내가 두 개, 세 개 중에서 하나 골라내는 건 1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섯 개, 여섯 개는 내가 떼야 돼요. 뭐 이건 꺽쇠, 이거는 긴 거, 짧은 거, 못생긴 거, 막 다 따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따내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 또 선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무조건 많이 되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너무 안 되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요거는 지금 인공수분이 이건 안 된 것 같아요. 얘네들 안 됐고, 얘가 하나 됐는데, 얘는 지금 못난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모자 옆으로 삐뚤었었죠. 예. 불량 청소년이라고 보세요. 불량. 그러니까 모자 거꾸로 쓴, 모자를 삐뚤하게 쓴, 요거는 이제 안 쓰죠, 저희가. 키우진 않죠. 예. 왜냐면 요거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런 것만 잔뜩 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인공수분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과수원이 경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 과수원에 숯배가 많다 그러면, 숯배가 많다 그러면, 그건 세력이 센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세력이 센 경우. 나무 자체가 세력이 세거나 그러면 숯배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배를 더 달아야겠죠. 배를 많이 달아야겠죠. 많이. 그래서 배가 많이 달려갖고 열매가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숯배가 많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를 풍어를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